죠? 그렇습니다. G.O.D짱! 우리 손호영, 김태우 두 오빠들이 노래 연습에 한창이었는데요.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국민그룹 G.O.D의 보컬 라인. 손호영, 김태우가 G.O.D의 첫 유닛으로 출격에 나섰습니다. 미소만큼 감미로운 보이스의 소유자 손호영. 그리고 G.O.D의 보컬 자존심, 자이언트 막내 김태우. 짜라란! 네, G.O.D 무비 응원봉 장착하고 제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. 신났어요. 우! 다 같이 불러주세요. 아, 우리 호이 오빠 웃었으니까 이 정도면 성공이지요?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. 마이크를 깨주셨네. 네, 저도 모르게. 팬심 가득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. 네, 너무나 멋진 두 분. 너무 설레요. 우리 호 오빠들 안녕하세요. 자, 신인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신인처럼. 우리는 호이, 태우, 호. 안녕하세요, 호입니다. 호, 좋다. 너무 쑥스러웠는데요. 그렇죠. 공식 유닛이에요, 우리 네네네. 네, 이제 두 분이 아무래도 G.O.D의 또 이렇게 보컬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저희 멤버들도 항상 농담으로라도 툭 지나가서 둘이서 왜 안 해?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. 아, 그랬어요. 예. 아니, 두 분이 막내 라인이다 보니까 되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. G.O.D 때 옛날부터 그러니까 티격태격을 가장 많이 했던 멤버인 것 같아요. 음악적이나 이런 또 이제 어렸었고 뭔가 결정을 할 때 예전처럼 싸우지 않아요.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오히려 더 지지하고 존중해주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. 우리 늙은 호주이가 한 2017년부터 호주이보 공연을 이어온 두 사람. 이번 2019년 호우의 케미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을까요? 또 올해가 데뷔한 20주년이 되는 해예요. 맞아요. 99년에 네. 데뷔했으니까.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? 팬들한테도 좀 선물이 될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 크지 않은 무대예요. 객석수에 어울리지 않은 장치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. 아마 굉장히 페스티벌처럼 좀 많이 뛰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G.O.D 안에서도요. 많이 좀 선보이지 못해드렸던 노래나 좀 둘만이 해석을 해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곡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서 편곡을 좀 많이 하죠.